하루에 여러 과목을 건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 확실하게 끝내자는 생각으로 당일 깨기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올해 수능을 마친 21살 박찬영이라고 합니다. 대학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제가 원래 독학재수학원을 다니다가 재수종합반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제가 원래 공부와 거리가 좀 멀었던 학생이기도 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 강한교육이 이런 관리 부분에서 엄청 빡세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강한교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하루에 여러 과목을 건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 확실하게 끝내자는 생각으로 당일 깨기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한국 과목이 두 과목이 원래 이전 수능 5, 6등급에서 이번 수능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지 않고 개념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강한 교육의 이제 탐구 매일 깨기를 활용해서 끝까지 감을 유지해 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항상 시험만 보면 평소 풀던 것보다 더 못 풀고 긴장을 해서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지우개 파이널 덕분에 수능장에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줄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빡셉니다. 학업 외에 신경 쓸 수도 있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. 공부 외에 신경 쓰는 게 거의 교우 관계인데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부에 지장도 많이 주고 근데 강한 교육은 그런 걸 애초에 차단하기 때문에 빡센 관리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짜 관리가 저는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진짜 사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공부를 진짜 안 하는데 강한 교육 관리 덕분에 마지막에 진짜 엄청나게 큰 성적 상승이 있어가지고 거의 3개월 만에 국수탐 통틀어가지고 거의 5등급 이상은 올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외향적인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이제 외향적이다 보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공부하는 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강한 교육에서는 그런 걸 애초에 차단해주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남들보다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후배님들이라고 이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